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을 연구해 최첨단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선진국들만 갖고 있는 기술에 도전해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쓰고 있는 개척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발로 뛰어 국내 연구자들에게 EUV 기술을 알리며 EUV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게 테스트 샘플이니까. 차세대 기술을 연구해 반도체 산업에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곳. 서울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반도체 나노미터 경쟁 속에서 핵심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실이 이곳에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의 특성상 환경에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하는데요. 작은 먼지나 이물질 하나만으로도 연구 결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에어 샤워까지 맞춰야 클린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격한 연구 환경을 유지하는 이곳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곳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최첨단 공정인 EUV, 즉 극자외선 노광 기술과 관련된 소재를 연구하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극자외선 연구의 구심점, 안진호 교수입니다. EUV, 즉 극자외선은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의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파장이 짧은 만큼 모든 물질에 쉽게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개의 특수한 반사 거울을 이용해 EUV 광을 반사시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반도체 노광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노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된 회로의 패턴을 빛을 이용해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복사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면 더 작은 이미지를 복사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큰 글씨를 쓸 때는 두꺼운 붓을 사용하죠. 그리고 작은 글씨를 쓸 때는 세필을 해서 아주 얇은 붓을 사용합니다. 그런 비슷한 논리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은 193나노미터를 사용하는 그런 ARF 노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193나노미터보다 파장이 14분의 1 정도로 아주 짧은 극자외선 혹은 영어로는 EUV 노광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UV는 모든 물질에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특별한 장비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유일한 EUV 현미경이라는 장치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네모난 박스가 8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적외선 시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고차 조합화라는 아주 복잡한 물리적인 원리로 13.5나노미터라고 하는 EUV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장비를 개발해 EUV 연구개발 중심축이 된 안진호 교수. EUV 노광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회로 패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EUV 마스크입니다. 기존에는 빛이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 EUV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하느냐 반사하지 않느냐는 그런 원리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3나노미터, 2나노미터 정도 되는 얇은 방막을 적층해서 EUV라는 짧은 파장을 반사시키는 그런 반사경 소재가 있고요. 그 위에
EUV라는 광을 흡수를 잘하는 흡수체 소재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반사와 흡수를 이용해 회로의 패턴을 구현하는 EUV 마스크는 표면에 코팅되는 소재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EUV를 잘 흡수하는 백금과 텅스텐의 합금을 수십 나노미터의 두께로 얇게 입히는 것이 이곳에서 개발되는 EUV 마스크의 핵심입니다. 24년 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을 바탕으로 완성한 EUV 마스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최첨단 과학기술의 핵심입니다. 흡수체가 있는 부분은 EUV가 흡수가 돼서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런 흡수체 패턴이 없는 부분은 몰리브덴 실리콘 멀티레이어, 다층 방막이에서 EUV를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반사와 흡수라는 차별성으로 마스크의 이미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회로의 패턴을 그 흡수체라는 물질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토대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기술에 쓰이는 EUV. 13.5나노미터의 짧은 파장 길이를 가지고 있어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는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작게, 더 작게, 반도체 나노 경쟁 속에서 인류가 아닌 초인류를 향해 나아가는 안진호 교수. 반도체 시장 판도를 뒤흔들 초격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실험이 끝날 무렵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EUV 마스크 개발은 잘 되고 계시죠? 덕분에 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EUV 분야의 또 다른 선구자들이 안진호 교수를 만나러 온 건데요. 저랑 뭐 인연이 한 20여 년 정도 된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포토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는 기존에 했었던 그런 품목 이외에 최첨단 EUV 포토마스크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EUV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EUV 노광 기술의 터전을 만들고 국산화를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안진호 교수. 워낙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 EUV 연구자들은 연구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를 찾아오곤 합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또 펠리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 저희 회사에서 못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UV 기술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가 맡은 책임도 점점 늘어갑니다. EUV 산업 생태계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안진호 교수가 맡은 직함만 11개. EUV 기술을 알리는 다양한 업무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일정표를 훈장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치열한 삶을 대변해주는 물건은 또 있는데요. 우와. 개인 연구뿐 아니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미팅, 회의 등이 많을 때는 하루에 너덧게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EUV 기술의 새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교수는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거를 사업화로 연계해야 그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그리고 제 동료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소개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화되게 제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제가 그 여러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작은 연구실에서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EUV를 널리 알려온 안진호 교수. 24년의 연구 인생을 늘 바쁘게 지내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게 된 석학이 됐습니다.
우수 공학 기술인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표창장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을 해오며 EUV 분야의 최고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연구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또 있는데요. 예, 이 책은 EUV 노광 기술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집필한 EUV 리소그래피라는 책입니다. 제가 담당한 그런 분야는 EUV 마스크 그리고 EUV 검사 기술 관련해서 집필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필을 할 때 저에게 집필을 권유하는 이런 그 오퍼가 왔을 때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던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UV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 안진호 교수. 하지만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길은 결코 완만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EUV라는 파장, 광이 필요하고 그걸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국가연구개발비에서는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포토레이스트 회사의 회장님의 조찬 회의장을 찾아갔는데 회장님 돈이 더 필요합니다. 꼭 주시지 않으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회장님께서 흔쾌히 그러면 우리 부사장한테 얘기해라. 간신히 마련한 돈으로 포항에 설비를 갖추고 EUV 기술에 도전했지만 연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EUV 빛을 뽑아내는 이런 기술은 누구도 제가 알아보니까 아무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 제안자 히로 기노시타 교수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물어보겠다 왔는데 저를 방에 기다리라고 하고서 수업을 하고 3시간 이후에 오셨는데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EUV 광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예전에 했을 때 그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캐빈에서 뒤적뒤적 하더니 옛날 설계도, 종이에 써 있는 그 설계도를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기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올려주면 마구 막 이 막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듣고 마침내 반도체 나노 공정의 열쇠인 EUV 광을 국내 최초로 탄생시켰습니다. 사실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했기에 EUV 기술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안진호 교수. 국내의 EUV 기술을 연구하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은 안진호 교수의 오랜 연구 파트너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준 기업의 대표를 만나러 갑니다. 저와 오랫동안 연구를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될 그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체 EUV 장비 기업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습니다. 예, 예, 예. 네. 안진호 교수를 반갑게 맞아주는 김병국 대표는 국내 최초로 EUV 마스크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한 연구자인데요. EUV 장비 개발 연구의 성과를 산업화로 연계하는 데 큰 획을 그었습니다. 수정기 쪽으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노광기도 여기저기 문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EUV 장비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본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아직 숙성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런 게 통할까, 이런 고민이 많을 때 용기와 격려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시작될 수 있었지 그냥 뭐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EUV 기술이 언젠가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구해온 안진호 교수. 연구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하나의 씨앗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뿌려왔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마침내 꽃으로 활짝 피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세계 1등의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그만큼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기 필요한 장비, 소재, 부품은 외국에서 대부분 다 사다가 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비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지는 그리고 이 최첨단의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했구나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EUV 분야의 한국 대표로서 국내 연구자들에게 양질의 도움을 주며 더 나은 EUV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진호 교수는 오랜만에 여유를 가져봅니다. 개인 시간을 연구에 할애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의 시간도 필요한 법이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대학교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을 즐깁니다. 그에게 쉼이란 다음 연구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가 연구하는 빛을 이용해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려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리소그라피라는 기술과도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관련이 있어서 제가 사진은 엄청 많이 찍습니다. 남의 인물 사진도 많이 찍어줘서 저희 학생들 선볼 사진은 제가 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진뿐 아니라 가는 곳 어디든 늘 순간을 포착해 추억을 간직한다는 안진호 교수. 빛을 연구해서일까요? 사진 촬영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잠깐의 쉼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연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EUV 기술을 놓고 세계적인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잠깐의 여유였지만 세계 반도체 강국이라는 꽃을 피우는 데 결코 작지 않은 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치열한 EUV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진호 교수는 최근 또 다른 출발선에 섰습니다. 노광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마스크 오염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EUV 펠리클을 개발해 반도체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테스트 샘플이니까 이건 전체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나? 33개가 지금 이것은 펠리클이라고 하는 물건인데요. EUV 마스크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먼지 덮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예. 30나노 정도를 증착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 코팅이 된 실리콘 웨이퍼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뒤쪽으로부터 실리콘을 깎아내면 실제로 가운데 남는 것은 아주 얇은 방막의 형태가 남게 됩니다. 펠리클은 90% 이상의 EUV 투과도 조건을 목표로 수십 나노미터 두께를 대면적으로 제작해야 하는 도전적인 연구 과제입니다. 작은 입자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해줘 원치 않은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핵심 소재이기도 하죠. 바깥쪽에는 물로 이제 중탕을 하게 되고 내부에는 이제 염기용액을 넣어서 이제 식각을 좀 더 균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기판 위에 증착된 방막만을 남겨두기 위해 실리콘 부분을 제거하는 습식 식각 공정을 통해 EUV 펠리클이 만들어지는데요. 방막의 두께가 30나노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 중 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정밀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60도의 온도에서 44시간 동안 중탕을 통해 실리콘을 깎아내면 EUV 기술의 또 하나의 미래인 펠리클이 완성됩니다. 선진국에서만 개발되어 왔던 EUV 펠리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최대한 EUV 흡수도가 낮은 물질로 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막의 두께가 한 30나노 내외 이상이 되면
투과도가 너무 낮아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0나노미터 두께로 6인치, 6인치라는 마스크의 전면을 덮는다는 그런 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서울 캠퍼스 전체를 우리 푸드랩 있죠? 플라스틱 얇은 거로 만든 그걸로 전체를 덮어야 되는 그런 기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두께와 넓이를 따져보면. EUV 펠리클은 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성이 검증돼야 합니다. 챔버 안에 가스를 주입시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 펠리클의 강도와 내구성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강도에서 펠리클이 파손되는지 알아보는 기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계적 평가가 끝나면 EUV 펠리클의 고내열성을 확인하는 열적 평가가 시작됩니다. EUV 노광기와 유사한 환경에서 펠리클을 5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줍니다. 펠리클 샘플은 진공 챔버 안에 지금 들어있고요. 요 위쪽으로부터 808나노미터의 적외선 레이저를 조사를 할 겁니다. 마치 EUV 광을 흡수해서 히팅이 되는 거를 808나노미터의 장파장으로 흡수가 되는 걸로 모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고온에도 EUV 펠리클이 파손되지 않는 안정성 평가가 끝났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EUV 펠리클 개발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을 또 한 번 세계에 과시하려는 안진호 교수. 20나노미터 두께짜리가 이게 바람만 불어도 사실 깨지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안전성, 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투과도는 92%, 95% 정도를 만들면 반도체 생산량을 훨씬 더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소재를 찾는 게 펠리클 연구의 가장 핵심입니다. 국내 최초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을 연구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의 선두에 선 안진호 교수. EUV 광 생성부터 EUV 현미경까지 100% 수입에 의존하던 EUV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이바지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여줬습니다. 제작진 분들이 드리는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이런 깜짝 선물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극자외선 노광 기술을 국내 최초로 연구해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길을 열어준 선구자입니다.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EUV 노광 기술의 90점을 담당하는 안진호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아, 이거 또 어느새 또 만들으셨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으로. 아, 이 대목이 이 와닿는 대목입니다. 아, 보통은 EUV라고 하는데 EUV가 지구상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바꾼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 이게 과대한 그런 칭찬을 주신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인 좌우명과 연구에 대한 신념은 낙장불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후회하지 말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한번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